그러면 지금 두 마리가 남아있으면 걔네들을 연구에 쓰려면 걔네들도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죠. 그러면 밥을 주고 키우는 겁니까, 지금요? 어, 예. 고양이 사료. 에? 고양이 사료. 어, 그래요? 네네. 1시 전까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작은 바퀴는 안 나왔어요? 근데 바퀴들이 구석으로 숨지 않아요. 소개 직접 해주시죠. 아, 저는 이제 당근마켓에서 바퀴 잡아주는 남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바퀴도 잡아주고 이제 해충 방역도 해주는 아~ 예, 그런. 아니 가끔 그 올라오는 거 그 봤거든요. 벌레 잡아드립니다. 아, 예. 아니면 이제 저희 집에 벌레가 있는데 잡으러 와주세요. 이걸 좀 잡으러 와주세요. 뭐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 이제 김기현 씨가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네네. 아~ 이제 벌레를 잡아달라고 게시글이 올라와요. 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못 잡잖아요. 이제 바퀴 이렇게 벌레 기어다니면. 맞아요, 예, 맞아요. 특히 바퀴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들 되게. 아, 제가 아주 무서워합니다. 바퀴벌레를. 사실은 김기열 씨가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그때 김기열 씨를 알았더라면 저는 한 만 프로 불렀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실제로 그 김기열 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컵을 덮어두고. 아, 제가. 그러니까 덮어두고 이걸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놔두시더라고. 아, 예, 저거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아예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저는 뭐 예. 아예 안 돼요. 예. 딱 잡으면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막 징그러우니까. 예, 예, 그게. 예, 예. 뭐. 근데 저는 바퀴벌레 좋아하지 않고 무서워하긴 하지만 전 그냥 잡거든요, 때려서. 제가 그래서 집에서 여름이면은 잠을 잘 못 자요, 새벽에. 아이들도 그렇고, 네네. 나경원 씨도 그렇고, 벌레가 이제 있으면은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새벽 2시에도 제가 일어나서 벌레를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벌레를 진짜 못 잡으시더라고. 지금까지 총 몇 집 정도 출동을 해보셨습니까? 대략적으로 1,000건 정도. 네. 예. 주로 그 어떤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하시나요?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20, 30대 분들하고 신혼부부들. 아, 신혼부부.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보다 건장하신 남성분들도 네. 예. 워낙 이제 바퀴벌레를 또 이만하고 나면 또 못 잡고 그러세요. 뭐 집 밖으로 나가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방진구의 자양동에서 바퀴를 한번 잡아주러 갔어요. 근데요. 네. 바퀴가 진짜로 이만한 거예요. 와, 이거는 제가 이제 잡을 때 망설여지더라고요. 아, 본인도?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사람도 바퀴를 보고 낀 게 아니고 벽지에서 사사사사사 소리가 나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깬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사사사사 소리가 나니까 네. 그 발걸음이 들리는 거잖아요, 발걸음. 네, 네, 네. 그렇게 큰 벽지 긁는 소리예요. 크니까. 옷 잡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거 그 바퀴가 보였어요? 거기 갔더니? 예, 가서 이제 바퀴 이제 사방팔방 이제 바퀴는 돌아다니고 있고 고객님들도 막 무서워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이신 거예요, 막. 예, 막 소리 지르시고 벌레 잡으려고 할 때 막 등짝 계속 때리시고 예, 그 막 엄청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제 휴지로 이제 벌레 잡아주고 아, 약간 히어로네, 히어로. 아, 히어로. 아이, 히어로 아니에요? 다 히어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히어로죠. 히어로죠, 히어로죠. 아, 그래서 그분의 의뢰로 벌레를 잡고 그분이 사례금을 만 원을 주신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렇게 막 더 팁을 더 얹어주시려고 하시고 새벽에 울면서도 전화와요. 예, 울면서. 뭐라고요? 벌레 좀 잡아달라고. 새벽에요? 예, 새벽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럼 새벽에도 출동을 하십니까? 아, 예, 새벽에도 이제 예. 바퀴벌레 나오는 시간이 뭐 밤에 주로 많이 나오지만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바퀴벌레가 뭐 시간을 줘야 되고 예약을 하고 나타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벌레들을 박멸하는 업체로 좀 발전하셨구나,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배달 일을 하면서 이제 부업식으로 하다가 입소문이 조금 타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골층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예, 이제 광진구에서는 뭐 단골층도 한 80명 정도 되고요. 예. 그러면은 갑자기 그렇게 일이 확 늘어난 겁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 방송에 이제 여러 차례 나오고 네. 예, 해서 이제 방송에는 뭐라고 소개가 됐어요? 저는 이제 바퀴 잡아주는 남자. 바퀴남. 예, 바퀴남. 바퀴남.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괜찮아요? 예, 예. 아... 예. 오히려 이제 바퀴남이라고 해주니까 바퀴벌레 나오면 이제 제 그 머릿속에 제가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확실하게. 바퀴남 하면서. 아...
아니면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이제 바퀴맨 해가지고 이제 딱. 네. 어린 아이들도 좋아할 거 아니야. 노래도 좀 네, 네, 바퀴가 네. 나타났다, 바퀴가 나타났다 하면서 바퀴맨. 여기 저 사장님. 아니, 사장님 지금 네. 아주 진지하게 이 업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퀴가 가면 나타났다, 바퀴가 나타났다, 바퀴맨 하면은 진짜. 뭔가 인식도 되고 마케팅에도 뭔가. 지금 이제 의뢰를 받고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방역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식독제. 예, 식독제라고 이제 바퀴벌레 약 먹고 죽는 약. 예, 먹고 죽는 약. 아, 식독제. 식독제. 아, 예. 그 약을 먹으면 연쇄 살충 효과가 있는 약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얘네는 동종 포식을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그거를 이제 뜯어 먹고 이런 식 연쇄 살충이 되는 예, 그런 약도 이제 사용하고요. 잔류 분뭐 이제 뿌리는 약이거든요. 예, 밟으면은 이제 죽는 몇분 예, 밟기만 해도 죽는. 예, 몇분 지나면 죽는. 유입구 같은 곳에 이제 뿌려놓기도 하고 예, 뭐 전등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열어보면은 예, 그 전선 구멍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천장에서 이제 제가 실리콘으로 유입 구멍 같은 것도 예, 막아주고. 아 경로를. 예예 예, 경로를 이제 최대한 구멍 같은 거를 막아주고. 아 근데 그러면 본인이 막 이거 방역이나 이런 것까지 막 공부를 하시겠네요. 아 예, 공부 엄청 많이 하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사육장 안에 바퀴벌레를 키우면서 지금요? 예, 사육장 안에 바퀴벌레 키우고 있어요. 예, 이만한 거 미국 바퀴 있잖아요. 이만한 거 예,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또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왜요? 여러 가지 막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예, 이 약은 몇 분 안에 죽고 이 약은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 근데 사육장 안에. 몇 마리 중에 두 마리가 죽었어요? 처음에 이제 열몇 마리 이제 거의 데리고 왔는데 살충 같은 거 해보고 네.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두 마리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두 마리가 남아 있으면 걔네들을 연구에 쓰려면 걔네들도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죠. 그러면 밥을 주고 키우는 겁니까 지금요? 예, 고양이 사료. 예? 고양이 사료. 그래요? 네네. 고양이 사료로 저는 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하죠. 바퀴벌레가 고양이 사료를 좀 좋아하니까 관리가 좀 필요하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네, 밥, 네, 고양이 밥을 좀.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보이면 주변에 100마리 이상 있는 것이다. 아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나요? 예, 아닌 경우도 많아요. 대형종 같은 경우에는 뭐 창문으로서 이제 이렇게 창문 물구멍으로 들어온다거나 한 마리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바퀴벌레를 누가 잡아서 네. 산채로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변기에 넣는 다음에 물을 내려버렸대요. 네. 근데 그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바퀴벌레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익사예요. 익사요? 예, 익사예요. 그거는 약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뭐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도 이제 잡을 때 뭐 휴지통에 버릴 때라도 안전하게 휴지로 이제 좀 터트려서. 버리는 아니 왜냐면 확실하게 이게 죽여야 예, 예. 번식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막 잡을 때 막 알도 튀어나가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잡을 때는. 제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살던 집이 바퀴벌레가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요? 저기서 진짜 어렸을 때 바퀴벌레 진짜 많이 잡았어요 집에서. 아 그럼 잘 잡으시겠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퀴를 좀 잘 잡는 편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미가 보이면 손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아, 네, 손으로는 못 잡죠. 아 매미까지 안 매미를 손으로 잡아요. 야, 잡으시죠. 네, 저는 잡죠. 와, 이거 혹시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일단 살아 있는 거는 뭐 다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아, 다 있어요? 네,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진짜? 네. 그럼 진해요, 진해 같은 거. 아, 못 잡지. 아, 진해는 맨손으로는 안 잡죠. 그 독이 있잖아요, 독이 그리고. 아. 그 독이 있네, 있네. 아니 무슨 별 씨는 뭐 다 뭐 그러면 자기 생명 내놓고 합니까? 두꺼비, 개구리 이런 거. 두꺼비도 독이 있어요. 개구리. 개구리도 독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아 그러면 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지금 김결 씨가 광진구에서 좀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지금 약간 좀 지역이 넓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또 가능하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지방도 가능하시고 네. 뭐 그런 겁니까 어떻게든? 이제 지방은 이제 성남, 이제 하남. 그 정도까지만. 예, 성남 하남까지만. 요금이 조금 뭐 성남 하남이면 조금 더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가서 이걸 출장비를 더 받아도 되는데 워낙 젊은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출장비 같은 경우 받으면 이제 서로 이제 부담이 되고. 아 왜냐면 그분들도 사실은 필요해서 부르시긴 했지만 이제 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요금을 좀 받나요?
특수한 경우 이제 구석에 들어가서 바퀴벌레가 안 나오는 안 경우. 나오는 경우.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추가 요금도 받지 않고 바퀴벌레를 못 잡았으니까 비용도 받지 않고 예. 확인을 해야만 이제 요금을 저 청구하신다니.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좀 보람을 느끼던 그 좀 순간이 좀 있습니까? 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바퀴벌레 나오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예. 이제 뭐 어찌됐건 제가 출근을 시켜드린 거잖아요. 아 그런 거에서 이제 보람을.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새벽에 전화가 오면. 네네. 그럼 보통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 새벽에도 예약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새벽 저도 이제 새벽에도 그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아, 내 참, 아, 예, 참 대단. 아, 그럼 4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 없을 때. 예. 잠깐 짬 내면서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게 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 그럼 유튜브 콘텐츠 뭐 좋아하세요? 뭐 어떤 거 자주 보세요? 생물 유튜버 많이 봐요. 생물 유튜버. 아니 그러면 1년 365일을 지금 벌레들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지금 박사님들보다도 더 벌레를. 아니 가끔 좀 휴가 내서 좀 쉬시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직원이 그러면 뭐 다른 분이 계신 겁니까? 아버지가 예, 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많이 엄청 일이 많아질 때는 네. 같이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아. 예. 아니 근데 처음에 좀 그 부모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가끔 일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처음에는 이 일을 이제 업으로 삼겠다 하셨을 때 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단은 좀 탐탁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뭐 남의 가정집에서 막 벌레 잡아주고 이렇게 약간 해주면은 사실 뭐 번 듯한 직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탐탁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나 방역하는 거 아빠한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집을 같이 방문하게 되신 거군요. 예,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와 이렇게 너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예, 이렇게 한 줄 몰랐다. 아, 예. 인정해주셨구나. 예,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힘들 때마다 아버지한테 요청하고 함께 하시는 예, 많이 응원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아 그렇군요. 예, 네. 사실 친구들이 아직도 놀리기도 해요. 바퀴남 바퀴남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나는 해충 방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놀려요. 그래도 나 잘하고 있으니까 바퀴남이라고 그러잖아. 바퀴남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바퀴벌레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번 나오면 새벽에 꼭 필요한 직업이구나. 세상에서 네, 이럴 때 많이 잡으시는 느낌. 저는 사실 모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저도 싫어요. 아우. 아 진짜 최악이에요. 아 진짜 모기 때문에 여름이 싫은 것도 있어요. 아 삼모기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실제로 보시니까 아주 미남이시죠. 아유 아유 아유. 앉으시죠. 예예 예. 예. 약간 이게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아 일단 제가 이제 소개 드리고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 모기 40년간 모기를 연구하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네, 제 전공이 모기라서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또 연구하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모기 박사라고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 실례가 될까 봐 예, 예. 들어오시는데 모기를 진짜 좀 닮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좀 눈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입도 조금 나오고 예, 아이고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봐오니까 좀 닮아가진 것 같아요. 아 이거 실례가 됐다면 실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 분이 계신지 몰랐는데 이게 좀 어떤 연구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신 건지. 그 모기가 분야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모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뭐를 먹고 뭐를 그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이런 삶의 모기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쪽이고요. 또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모기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지 그 방제 쪽 그쪽 분야를 제가 하고 있고요.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모기에 대해서 알아야 모기를 또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저 모기를 연구하러 유학까지 갔다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더 알아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발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모기가 국내 모기, 미국 모기, 네. 멕시코 모기 좀 다 다릅니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모기 종류가 한 56종이 있거든요. 네. 에? 56종이요? 네.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는 150종이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모기라고 칭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의 몸에 피를 빨아먹는 네. 곤충을 다 모기라고 하는 겁니까? 벌레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기는 파리과에 속합니다. 아, 날개가. 파리과예요? 네네. 왜냐면 날개가 한 쌍밖에 없어요. 아. 뒷날개가 퇴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그 파리 모기 들어갑니다. 나는 모기하고 파리는 전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건 줄 알았네. 같은 파리 모기인데 과가 다르죠. 아. 네. 그 지파리과, 모기과 이렇게 나눠요. 아직도 헷갈리네. 벌레랑 곤충의 차이가 너무 헷갈리더라고. 예, 이제 벌레하고 곤충하고는 같은 건데 그런데 이게 한자로 쓰면 곤충이고 아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벌레입니다. 아 나는 그럼 모기도 그건 잠자리도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잠자리는 아, 곤충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벌레라고 하면 보통 좀 네가티브 이제 좀 예, 맞아요, 맞아요. 이미지가 예. 그래서 저희들은 벌레란 말 잘 안 씁니다. 곤충 그냥 곤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 그러면 바퀴벌레는 벌레 바퀴벌레라고 하잖아요. 예. 바퀴도 원래 이름은요 바퀴입니다. 바퀴 벌레가 아니고 원래 명칭은 바퀴예요. 아, 새로워진.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자동차 바퀴, 자전거 바퀴하고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퀴 벌레라고 붙이는. 아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뭔가 저에게는 벌레는 적이고 곤충은 내 친구. 네네네. 아 이 똑같은 거구나 근데. 그렇죠.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빨간 집 모기인가요? 네네. 그거랑 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그 독한 모기 있잖아요. 아, 산모기예요. 그래서. 아디다스 모기라고. 예, 일명 아디다스 모기. 네. 그런 거 말고도 52종이나 있어요? 56종인데요. 56종이요? 네. 근데 그중에 10여 종 정도만 우리 주위에서 보이고요. 아. 나머지는 좀 드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야, 근데 그 산모기는 한 번 물리면 진짜 또 아니, 근데 그거 가려움도 오래가고 그거 가라앉는 것도 꽤 오래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자주 물리는 게 이제 빨간 집 모기거든요. 네. 집안에 들어오면 거의 빨간 집 모기입니다. 네. 근데 그 빨간 지목이는 워낙 많이 물려받기 때문에 몸에서 그걸 반응이 좀 덜 나타납니다. 아, 면역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애기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부풀어오르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모기가 물었을 때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부풀어올라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기에게는 많이 물려받기 때문에 네. 몸에서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좀 작동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외에 다른 모기는 그 독이 조금 약간 더 오래 붓고 오래 붓고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아. 모기는 사람 피를 먹고 사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사람 피를 먹고 사는데 근데 수컷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 원래 모기는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삽니다. 암컷이나 수컷이나 식물의 즙. 그리고 원래 걔들이 주로 먹는 건 식물의 즙이에요? 네, 당즙. 이제 자기 식물들이 만들어낸 에너지 있죠? 그거를 이제 줄기에다 꽂아가지고 그걸 빨아먹고요. 네. 또 꽃에 앉아서 뿌리도 빨아먹고. 아, 그럼 그거나 빨아먹지 왜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암컷이 네. 요 특성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단백질 얻기가 어려우니까 알을 만들어내니까 단백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단백질을 이제 그 동물의 혈액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한테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얼굴에 자꾸 와요. 네. 저를 이렇게 걷는 느낌 아세요 그거? 그것까지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자고 있으면은 간지럽히는 거 있잖아요.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얼굴에 보이죠? 그 이제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 나오죠. 아~ 얘들이 이제 20m까지도 그 몸에 채취를 맡거든요. 그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 저 더듬이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 호흡을 하면 여기 습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얼굴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찾는 거구나. 네, 찾고 그다음에 이제 발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발 냄새. 발 냄새. 네. 그래서 이제 치즈 중에서도 발 냄새와 비슷한 치즈가 있으면 네. 치즈를 두면 치즈 쪽으로 가요. 아 그래서 약간 야 발냄새를 좋아하는 그래서 좀 땀냄새 같은 것도 좋아한다 네. 그런 게 그렇죠. 다른 이유군요. 아, 아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샤워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자면은 10중 8구 다 샤워 안 한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애들하고 자면 어린 애들하고 맞아. 아이들을 많이 물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은 대소 활동이 활발하죠. 성장하느라고 몸에서 분비물을 많이 냅니다. 아야 신기하네. 아니 이게 저 모기가 피를 빨 때 힘을 주면 침이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아 그거는 이제 속설이고요. 그거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힘 딱 주면. 힘 딱 주면은 모기가 뭐 못 빠져나간다. 모기의 주둥이 그 길이가요 2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육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를 뚫고 모세혈관을 찾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휘어져요. 그 모세혈관 찾느라고. 예, 그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찾다가 모세혈관 못 찾으면 도로 뺍니다. 뺐다가 또 찔러요. 어머나. 찾을 때까지 이제 찔러가지고 찾으면 거기서 흡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피부에 팔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물렸을 때 보면 이렇게 부풀어오르죠. 골로는 이제 그 제대로 찾은 거고요. 주위에 빨간 점 같은 게 있는 네. 거는 넣었다가 도로 뺀 자국이에요. 아... 야, 이건 또 몰라. 저는 무조건 살에 붙어갖고 그냥 빨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그런데다가 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는 게 겉으로 보이는데 네. 보이는 거는 그 껍데기고요. 네. 그 안에 6개 침돌기가 들어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6개의 침돌기가 피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흡혈관, 이제 피를 빠는 흡혈관이고요. 네. 침을 뱉는 타액관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한 쌍은 톱날이 양쪽에 달린 톱날 침이 있고요. 네. 또 한 쌍은 그냥 가는 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2mm가 다 들어갑니다. 깊이. 그래서 얼굴이 아. 완전히 닿아요. 거기에 피부에. 모기 얼굴이. 아, 야, 신기하네. 이게 근데 그 모기는 왜 이렇게 밤에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건지. 이게 이제 그 날갯짓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게들. 네, 그게 1초에 많게는 800번. 적게는 뭐 한 2, 300번. 종에 따라. 1초에 800번이요. 막 이제 그 번데기에서 우한 그 젊은 모기들은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좀 처지죠. 아, 개들도. 예, 예. 아. 그러면 모기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잡히지 않는 이상. 거기 이제 사육실에서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사는데 야외에서는 보통 한 3주 정도 사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게 뭐 또 올해는 못 사는구나 애들이. 올해 못 살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오르는 한참 더울 때 그때는 빨리 죽습니다. 왜냐면 날갯짓을 일주일에 800번 하니까 이게 체력 소모도 크고 오래 살 수가 없겠네요, 걔네가. 그래서 이제 모기는 그 한자로 쓰면은 모기 문인데 벌레 충자에다가 글 문자가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중국 사람들이 왜 한자를 이렇게 썼는가. 근데 모기의 습성을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점잖습니다. 양반 같아요. 모기가 점잖다는 예.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다른 동물 육식성 같으면은 구멍 있으면 팍 들어오고 예. 그렇게 하죠. 덤빌 때도 숨었다가 확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모기는 양반이니까 안에 빨리 안 들어옵니다. 벽에 딱 앉아서 이제 점잖을 떨죠. 이렇게 앉아서. 약 15분 정도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이게 어쩌다 손바닥에 딱 맞잖아요. 네. 맞으면 그날은 잘 안 옵니다. 진짜 싫구나 이래가지고 벽에 딱 앉아. 그럼 이제 앉아서 있다가 사람이 이제 잠에 들어서 아무 짓을 안 하면 와서 피를 빨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면 그냥 다른 동물 같으면 자기 볼 일 다 봤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근데요? 양반이 그럴 수가 있나요? 체면이 있지. 그냥 벽에 또 앉아요. 그게 계속 있더라고. 네. 모기 그거 안 잡잖아요. 계속 있어요. 네, 빨갛게 붉게 보이거든요. 네. 벽이 있어요. 그 잘못해서 벽을 딱 치면은 피가 팍혀요. 근데 무거워서 빨리 도망 못 간다, 걔네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었다가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모기는 이제 집에 막 몇 마리가 있으면 가족일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일 확률이 높습니까? 그게 같은 장소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 가족이라고 봐야죠. 같은 아~ 같은 엄마한테 야, 태어난. 야, 또 이 질문에 들어가서. 왜? 왜냐면 모기가 이제 빨간색 모기 있죠. 집에 자주 들어오고. 요게 한번 딱 나면 150개 정도 낳거든요, 알을. 와.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엄마에서 나온 거니까 형제라고 봐야 되겠죠. 형제가. 아니 우리가 그 저기 아 이 나오신 김에 박사님 그거. 휴대폰에도 그거 있던데 무슨 삑 소리 나가지고 그. 나 저 주파수 같은 거. 주파수 같은 거. 예, 그게 이제 음파인데 그 음파는 뭐냐면. 암컷하고 수컷하고 교미를 할 때 네, 네. 이제 수컷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한 2, 3미터 정도 높이에서 수백 마리가 또 정지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 날개 소리가 나죠. 그걸 밑에서 암컷이 딱 듣고 자기 종이라고 판단되면 올라가서 이제 수컷을 골라요.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암컷은 한번 교미를 하고 나면 평소에 죽을 때까지 그 정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마다 그걸 그 수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는 네. 한번 교미한 놈들은 수컷을 피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덤비죠. 그러니까 수컷의 소리를 내면은 암컷이 좀 피할 것이다. 아, 이래서 암컷이 무니까. 네. 근데 그게 나이를 먹어서 자꾸 이제 또 쳐지는 거죠, 소리가.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파로 해서 뭔가 모기를 퇴치한다? 이거는 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거 없구나.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해봐야 30% 정도밖에 깊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위안을 받습니다. 남들 10번 물릴 때 나는 7번 물린다.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그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되시는 정보가 아닐까 한데 목의 깊이제는 좀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건 괜찮아요? 물에다 뿌리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다 검증된 거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것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그 야외 나가실 때 특히 낮에 같으면 그 아까 말씀드린 흰줄순무기가 아주 공격적이거든요. 네. 그건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출된 부위를 그걸 뿌리면은 얘네들이 잘 안 옵니다. 안 오고. 자, 뿌리는 모기 기피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예. 예.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옷도 이게 검정 계열, 예. 빨간색, 검정색, 청색 이건 얘네들이 굉장히 저기 좋아하는 색깔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배색이 어두운데 가면 눈에 잘 안 띄잖아요. 맞아요. 근데 흰색, 노란색은 환하니까 보이죠. 보이죠. 그 걔들 그걸 압니다. 자기 위험한 걸. 그래서 그쪽으로 안 와요. 야, 걔네들도 그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희한하네. 아 왜냐면 걔네들이 몇 마리야. 다들 공유가 되지, 지들끼리. 대화합니까? 그거 이제 대화라기보다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럼, 알려주지. 네. 서로 네. 알려주지. 저는 이게 희한한 게 모기도 모성애가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기도 생각 안 하는 걸 왜 자꾸 모성애는 일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기가 모기의 모성애로 얘기할 줄 몰랐는데 한번. 이제 자기가 알을 낳을 때 물맛을 봐요, 얘네들이. 모성애죠. 내 새끼들이 여기서 알을 낳으면 수중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맛을 봐요. 그래서 수질도 보고 와. 그 환경. 한 번은 그 이제 어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 주민들이 거기 모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방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공동에 많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딱 보자마자 여기 모기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성충으로 그 자라날 때 자라나가지고 금방 못 날아가요. 주위에 풀숲도 있어야 되고 숨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풀숲이 없거나 그 구조물 벽 이런 데가 없으면 알을 안 낳아요. 물 있다고 아무 데나 낳지는 않는다. 네. 아, 이게 참 재밌네요. 그래요? 네, 아니, 무기에 대한 그렇게 표정은 지금 재미있다는 표정 아니었는데 아니, 무기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네. 이거 한번 저 박사님이 나오신 김에 한번 무기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설 네.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죠. 왜요, 왜요? 아, 일을 참 열심히 잘하셔서 바로 뭐 또 얘기하죠. 예! 손지 씨가 이거를 까먹지 말고 교수님 들어보시고 맞다 싶으면 O 네. 아니면 X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족 가다가 본인이 X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하세요. 시청자들을 향해서 조세 그만하세요. 네. 자, 한번 가보도록 네, 할게요. 네. 자, 모기가 좋아... 이거 궁금해요.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 하나, 둘, 셋. 그거는 짝퉁가리입니다. 어, 왜요? 좀 그게 이제 논란이 많아. 아니 O형을 뭐 좋아한다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마을 주민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O형이 많더래요. 물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그게 너무 편협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그건 이제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아. 예전에. 신생열 씨가 그 실험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네.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혈액형 분들이 팔을 다 집어넣어서 맞아, 맞아. O형, B형, AB형 뭐 해가지고 누가 가장 많이 물리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조세. 아니 얘기 끝냈으면 마무리를 져줘야지 그걸 어떻게 됐냐고. 다양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O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액티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 꼭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성향상으로 그렇다면 예. 자, 요것도 있죠. 술을 마시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술을 마시면 몸에서 대사작용을 해서 냄새를 많이 풍기죠. 대사물질. 그러니까 그 냄새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조셉이 모기에 많이 물리나 봐. 아, 그런가요? 왜냐면 향수, 네, 술 또 안 씻고. 네? 저 안 씻는 거는 아니에요. 좀 지켜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발냄새 아니에요. 발냄새는 뭐 인정합니다. 아, 야 냄새에 민감한 그렇구나. 아, 근데 저 그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 모기가 뭐 며칠 이상은 못 올라온다. 그런 틀입니다. 아, 올라올 수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누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예, 예.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계단을 타고도 올라가요. 올라갔다 앉았다 또 올라갔다 앉았다 이제 올라가고요.
한 방에 올라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한 방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애들이 양반이니까 천천히 올라가죠. 야 이거. 그리고 야.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게 저 지하층서부터 옥상까지. 하수. 예, 배수관이 연결돼 있죠 베란다에. 배수관에 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걸 뚜껑을 닫지 않으면 골로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충망에 그 샤시 문짝이 딱 맞지 않으면 그 사이로 그게 벌어진 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1년, 2년 지나면 그 강풍 때문에 태풍 불구름이 이게 휘어져요. 틈이 생기고. 예, 그로 들어와요. 그래서 꼭 잘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목욕탕에 그 환풍기 있죠? 팬도라는 거. 거기도 나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그 저희 싱크대에서 쓰는 그 음식물 걸림망 있죠? 걸림망을 거기 딱 끼우면 딱 들어가요. 그걸 막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씌우면 목이 안 들어와요. 아, 요거 아 요런 거 좀 걱정됐어요. 모기에 물리고 있는 도중에 이 잡으면 다른 사람 피와 섞일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모기를 통해서 이게 혹시 코로나가 감염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어디 우리 질병에 걸리면은 그 해당되는 병원체가 좀 많아야 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적을 가지고 우리 면역체가 다 방어하기 때문에 네. 확률이 제로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기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끼리 어떤 뭐 감염이 될 경우는 거의 없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기에 좀 안 물릴 방법 없습니까? 안 물리는 방법은 혹시 좀 가장 중요한 모기에 좀 안 물릴 방법 없습니까? 안 물리는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낮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요 이제 되도록이면 긴팔 긴바지 좀 입으시면 왜냐면 그 안 물릴 수 방법은 안 먹어 삼목도 왜냐면 흰줄 수목이가 워낙 작거든요. 네. 만일 반팔 반바지를 입고 싶으시다 그러면 노출 피부에다 기피제를 뿌려. 예. 아, 아까 얘기한대로 기피제. 예 그리고 옷도 흰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을 입으시고. 예. 빨간색은 참고하셔야 될 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요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모기가 굉장히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해서 더 물릴 수 있으니까 흰색, 노란색 예를 들면 이런 밝은 색상의 옷을. 그러면 물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그 십자랑 침! 침! 네, 네. 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아 효과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침을 바르면 그게 수분이잖아요. 네. 그럼 물이 그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니까 일시적으로 그 이제 그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십자고 이렇게 그으면 그게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좀 없어지죠. 당분간. 그 뭐가 제일 좋아요? 물파스가 제일 좋던데요? 물파스나 또는 그 뭐 모기한테 물리는데 바르는 약들이 있어요. 약들. 네, 그런 것들을 그걸 안 바르면 가려움증이 오래 가더라고. 네. 할 때 바로 발라야 돼. 맞아요. 엄청 극잖아요. 간지러워서. 네. 아니 일단 저기 말라리아나 이제 1번 뇌염. 맞아요. 이게 이제 모기가 인간에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또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모기 연구가 그래서 좀 중요한 네.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리아인데요. 네, 맞아요.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50만 명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질병에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20만 명. 그래서 연간 70만 명 정도 사망을 합니다. 근데 모기가 나르려면 적어도 9도 이상 돼야 되고요. 9도요? 예, 또 흡혈을 하려면 13도 이상이 돼야 얘네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봄철에 기온이 자꾸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전만 해도 뇌염 모기가 4월 중순에 채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5년 전에는 한 2주가 빨라진 겁니다. 2주가 빨라져서 4월 초순에 잡히고요. 금년에 와가지고요. 저기 3월 하순에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 지구 온난화가. 예, 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지카도 우리나라에 없고요. 또 그 댕기열도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걸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리아스 모기. 네. 예, 그 흰줄수 모기가 그걸 옮기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렇고 동남아시아 여행 갔잖아요. 갔다가 오면은 한 2%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걸려서 옵니다. 걸려서 오는데 그걸 옮기는 모기가 흰줄수 모기가 옮겨요.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그거를 그 환자나 또 증상이 없는 불연성 환자들, 그러니까 보균자죠. 그 피를 빨면 얘네들이 갖고 있게 되죠. 이걸 정상적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물면 또 걸리게 되는데 이게 겨울을 알로 월동을 하거든요, 이 종류가. 그러니까는 성충도는 다 그 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 다음 해로 연결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이제 앞으로 5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알뜰성 기후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아. 이러면은 1월 달이 가장 추운 1월 달이 평균 10도 이상 되면 성충이 죽지 않고 살아나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야. 이게 진짜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여러 가지의 또 그 변화들. 아, 이런 거 참 진짜 이거 뭐 진짜 전 세계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전역에 퍼져 있는 웨스트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옮기는 모기가 도시에서 가장 흔한 빨간집 모기거든요. 이 빨간집 모기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빨간집 모기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를 다 찾아가지고 국립보건연구원 그다음에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거 대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저 교수님이 연구실에 모기 4만 마리를 키우고 계신다고? 예예. 예, 예. 유충 성충 합치면 4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 잠깐 문 열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다 방지를 하죠. 예, 네, 방지를 하고. 아이고 교수님이 네. 그 4만 마리를. 아이고야, 아고 내가 문 열리면 그냥. 그 이제 안에는 트랩도 많이 설치해놨어요. 혹시나 나오는 것도 있으면 이제 잡히도록 아~ 설치 다 해놓고. 아 근데 모기 4만 마리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예,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그걸 매일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먹이 유충 먹이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 아, 밥도 계속 줘야 돼요? 어, 굶어 죽어요 얘네들. 매일 물 밥 안 주면요 매일 줘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야외에서 모기를 또 채집을 또 하신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18개 곤역별로 모기 주사를 합니다. 또 모기 트랩이 따로 있어요. 드라이스를 걸어놓고 근자외선을 좋아해요 얘네들이. 그럼 거기 들어가는군요? 네, 글로 들어가요. 외국에서 모기가 새로 들어온 게 있는지 또 계절별로 모기가 어느 정도 어느 종류 어느 정도 이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래서 이제 내음 주의보 내음 경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 발령이 나죠. 아 그렇게 채집이 됐을 경우에 이제 주의보가 시작이 됐다. 네네네. 아니 이게 저 뭐 아까도 조셉이 얘기했지만 이제 스펀지 같은 데서 뭐 이런 실험을 할 때 가끔 모기가 들어있는 아크릴통에 막 팔을 집어넣고 막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긴 했는데 혹시 교수님도 그런 걸 해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어. 기피제 실험할 때 그거 많이 해요. 아~ 사람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앉으면 그 기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카운팅을 하죠. 그래서. 아, 근데 그 기피제를 그런 걸로 이제 실험을 하시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저 뭐 끝으로 한번 저 우리 교수님께 모기 이행시를 한번.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모기 이행시. 예,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자. 모 모처럼 그 유재석 씨 또 우리 조세호 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손에다가 교수님이 손에 적으셨어요.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좀 그만해. 아니 그만해요. 조세호. 예,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기. 예, 그래서 오늘 참 기쁩니다. 아, 그래서 기쁩니다. 네. 아, 네. 오늘 이행시보다 더 힘든 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친구. 예. 자, 이 친구 이름을 알아내는 게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자. 아, 우리 이행시 잘하거든요. 예? 조셉 한번. 뭐 모친께서 좋아하는 배우? 기네스팩 찍었어. 잘해요. N행시 장인이에요. 짧게 말해주세요. 네. 제가 좀 그 많이 TV에서 봤는데 그 이름을 좀 기억.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또 모기에 또 연구를. 예. 아 너무 재밌네요. 어, 그 당황스럽네요. 아, 이행시보다 옆에 있는 내 오른쪽에 있는 계속 뭔가 질문을 했던 그 친구 예,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더 힘들었던. 예. 아 고맙습니다.